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건 뭐냐? 데이터베이스 일반적인 얘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핸들링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근데 제가 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거 보여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중에는 엑셀이랑 똑같은 사용성을 제공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이용해서 아주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걸 쓰냐? 우리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예. 진짜로. 그래, SQ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PHP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SQL은 insert, into, update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여기 콘솔에서 컨트롤 X를 누르면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PHP 코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PHP 코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PHP 문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몇 가지 안 했던 것들을 조금 보강할 거예요. 그냥 걔들을 부품으로 해서 우리가 MySQL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문법을 조금 보강할 겁니다. 특히나 함수 쪽을 좀 보강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함수는 어떤 의미였어요? reply라고 하는 replay 다시 재생한다. 예, 함수를 다시 한번 로직을 실행한다라는 재활용성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 초점을 맞출 건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입력값에 따라서 함수가 다른 출력값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게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MySQL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예, sudo nano 그리고 func func php 펑션을 좀 줄인 거예요. 꼭 저 이름 안 쓰셔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다 php 코드를 쓰는데 php 코드의 시작과 끝은 뭐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너무 빨랐어요? 자, 요거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sudo nano func php 제가 너무 빨리 왔죠? 달러 쓰시면 안 돼요. 안 지워질 겁니다. 아무리 델리트를 해도 거기까지 안 갈 거예요. 자, 다시 들어왔어요. 자, 이 상태 여기까지 우리 다 동기화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자, PHP에서는 변수 이름 앞에 반드시 달러를 붙여야 걔가 변수가 됩니다. X는 1 이렇게 되면 X라는 변수에 1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하면 X라는 변수에 2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와 PHP의 차이점 하나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펑션을 할 건데 자, 펑션 테스트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완전 똑같습니다. 저거는 무슨 뜻이죠? 테스트란 이름의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네, 그 함수의 본문은 뭐냐? 요겁니다. echo 1. 자, 그럼 우리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저 함수가 호출이 돼서 echo 1이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보죠. esc 그리고 아, esc 아닙니다. 저 vi를 생각했어요. 자, ctrl o enter 그럼 저장이 되죠.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브라우저로.
여러분 아직 잘 견딜만 하세요? 네. 예. 치킨 먹고 나면 아마 많이 늘어질 거예요. 좋으면서도 어떤 점에서 나빠지고 이럴 겁니다. 자, 출력 됐어요? 자, 그럼 리플레이까지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요거를 똑같이 테스트를 하면 결과는 11111이 됩니다. 아셨어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함수의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함수의 용법입니다. 자, 근데 함수는 입력과 출력이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입력값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 지우고 자, 쭉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상태로 그리고 저장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눌러보세요. 꺼지죠? 꺼졌어요? 진짜 꺼진 건 아니에요. FG를 눌러보세요. 다시 돌아왔죠? 예, 멀티태스킹 기능입니다. 예. 잠깐 멈춰 놓은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다가도 컨트롤 Z를 하면 잠깐 빠져나가요. 그리고 걔는 스탑돼 있어요. 그리고 FG, 포그라운드로 바꾸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바꾸는 게 컨트롤 Z. 그 상태에서 FG를 누르면 포그라운드로 다시 빼는 겁니다. 그럼 걔가 그때 다시 동작하기 시작해요. 예. 명령어 기반에서 별짓을 다 하죠. 예. 이걸 알면 편리하죠. 그래서 컨트롤 Z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굳이 나가지 않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한 거예요. 야, 이런 거 알려준 적 처음이에요. 치킨 덕이에요. 자, 컨트롤 Z 바깥으로 나가세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phpunk.php라고 해보세요. 어때요? 자, 꼭 php는 웹을 통해서만 실행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php라고 입력하고 뒤에다가 1.php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PHP 엔진을 여러분이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엔진에게 1.php라는 파일을 실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PHP 엔진, 자, PHP 인터프리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PHP 인터프리터가 1.php라고 하는 파일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PHP의 문법에 따라 해석해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 준 거예요. 자,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런 프로그램과 똑같은 겁니다. ls-a. 이런 프로그램도 결국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결국에 요렇게 화면에 출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PHP로 요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뭔가 좀 시야가 좀 넓어지죠? 꼭 PHP는 웬만을 왜 쓰진 않는다. 자, FG를 눌러서 복귀하면 아주 편리하게 그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죠. 됐어요? 자, 여기는 따라오지 마시고 ls 그리고 띄우고 마이너스 al이라고 했을 때 제가 저 마이너스 a와 l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디테일? 대부사? 이분이 대부사래요. 이게 뭐 클라우저에 비슷하네요. 클라우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 이런 거 입력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ls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입력값으로 a와 l이라는 값을 주니까 저 프로그램이 그 입력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고 다르게 출력해줬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뒤에 있는 분들 저기 그 창문 좀 쭉 닫아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격렬하죠? 예,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예. 너무 너무 착하세요, 우리 고3 학생분. 대성하실 겁니다. 예.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 ls였어요. 여기에 al이라고 한 입력값을 주니까 얘가 어떤 출력값을, 아이고 왜 이리로 갔냐, 어떤 출력값을 보낸 거죠. 예, 입력값, 출력값. 모든 게 입력과 출력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input이라고 하고 출력을 output이라고 합니다. output. 얼마. 그래서 이걸 줄여서 IO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컨퍼런스 이름이 IO예요. 예. IO란 말 엄청 많이 씁니다. 입출력이란 뜻입니다. 자, 입력과 출력. 우리 사람도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죠. 예. 예. 제가 이렇게 나솔님한테 어떤 부탁을 하는 것도 입력이죠. 나솔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출력인 거죠. 예. 다 입력과 출력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자,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이 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프로그램이에요. 이 함수라는 것도 우리가 입력값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걔는 그것에 따라서 출력값을 우리한테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입력부터 살펴봅시다. 자, 이건 문법입니다. 자, 제가 이 test라고 하는 저 함수에 1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줄 수 있어요. 1보다 hello world라는 입력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hello world. 어떻게 주면 되냐? 저 함수를 호출할 때 저 괄호 안에 입력값을 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우리가 왜 저 괄호를 썼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아니, hello world.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저 test라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hello world라는 문자를 준 거예요. 일단 사용하는 법부터 안 거고 내용을 채웁시다. 자, 아시겠어요? 저게 입력값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hello world가 입력이 되면 hello world 양쪽에 이렇게 귀엽게 별표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찜질방 가면 하는 것처럼 병표, 별표를 하는 그 출력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 출력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 제가 작성한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누구 안에 들어가 있나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괄호 안에 입력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테스트를 실행하면 이 테스트란 함수가 실행이 되죠? 근데 이 테스트란 함수의 정의부에 괄호가 있어요?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괄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값을 넣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냐면 변수가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5분 있다 알게 돼요. 일단 그렇다고 아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AIG. 자, AIG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AIG라는 변수를 제가 정의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test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때 입력값이 뭐예요? Hello World예요. 이 Hello World가 AIG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AIG라는 변수에 지금 어떤 값이 들어가 있겠어요? Hello World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밑에서 AIG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Hello World로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조금만 더 고쳐봅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저장, 그리고 실행. Hello World. 자,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흐름. 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한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높은 수준의 그게 이게 점프가 필요해요. 이해하려면. 자, 아시겠어요? 자, 우리 테스트라고 하는 아까는 일반 똑같은
언제나 똑같이 실행하던 놈에게 입력값을 다르게 줬죠. 아니, 입력값을 주는 걸 통해서 얘가 AIG라는 변수에 세팅이 되고 AIG라는 변수를 이 함수의 본체 안에서 사용했을 때 AIG라는 변수는 이제는 Hello World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결과는 뭐겠어요? 이렇게 되죠. 어때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이 테스트라고 하는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입력값만 바꿔주면 테스트라는 함수는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활용성이 한 단계 높아졌고 테스트라고 하는 저 함수, 다시 말해서 저 작은 프로그램이 예, 우리의 입력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도록, 다시 말해서 상호작용하도록 우리가 만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별표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만약에 천 줄이에요. 호출이.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천 줄 호출했어요. 근데 만약에 별표를 찍고 싶으면 여기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문자니까 단따옴표. 별, 단따옴표, 그리고 더하기를 하면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자, 그리고 저장, 세이브. 자, 어때요? 00이 뜨죠? 00. 자, PHP에서는 문자와 문자를 더할 때 더하기를 쓰면 안 돼요. 점을 써야 돼요. 숫자와 숫자를 더할 때만 더하기를 쓰는 겁니다.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점을 붙이면 결과가 달라지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드리는 거고, 우리가 입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혜택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즉, 저 코드를 바꾸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재활용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점,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 점을, 양쪽으로 이렇게 별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줄바꿈도 됩니다. br 태그가 붙으니까. 네. 어떻게 함수를 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죠? 예. 입력과 출력,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단계적으로 가자고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자, 우리 아까 LSAL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 입력값을 몇 개 받았나요? 두 개 받은 거예요. A와 L이라는. 두 개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막 실습하느냐고 정신 없으신데, 실습에 목숨 걸지 마시고, 목숨이란 표현은 취소. 자, 실습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가야 돼요. 집에 갈 에너지도 필요하고 나머지 시간 이해하는 에너지도 필요하니까 너무 실습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 괴롭힐 생각 없습니다. 자, 입력값을 두 개를 줄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입력값을 두 개를 무작정 줍시다. 아, 이렇게 하면 헷갈리시지? 하하하. 하하. 지금 막 예제가 엉망이에요. 예? 지금 저도 뭐 제 머리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머리가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식 입장에서 되게 유감스럽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자기 몸 안에서도. 자, 이렇게 하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입력 값을 두 개를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뭘 했어요? 입력 값두 개를 준 겁니다. 그러면 함수 안에서 입력 값두 개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냐? 생각해 보면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콤마 2 이러면 앞에 입력한 것은 AIG라는 변수에 담기고 뒤에 입력한 것은 AIG2라는 변수에 담깁니다. 제 뒤에 거는 헷갈리니까 삭제를 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 테스트. 이렇게 하면 막 눈이 휘둥그레지죠? 처음에 이런 문자의 세계를 접하면 진짜 막 토가 나올 정도로 현기증이 날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런 행동을 보통 지시라고 표현하는데 한 10년 정도 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마음 편안해집니다. 문자 다루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테스트가 없죠. 제가 실수했어요. AIG2. 자, AIG2라는 변수로 받아야죠. 하얀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에러가 있는 거예요. 에러가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요. 그래서 에러를 키셔야 되는데 에러 키는 과정이 조금 험난해서 제가 안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생활 코딩에 있는 PHP 수업에 에러를 키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예, 지금은 조심조심 갑시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에러가 있어요. 그럼 코드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뚫어지게 한 1시간 정도 보면 그게 자기 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하하 들어왔습니다. 아셨죠? 입력값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도 출력이긴 한데 출력을 의미하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자, 이렇게 해서 입력까지 배웠고 이제 할 거는 출력이에요. 물론 저기 에코로 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도 분명히 출력이긴 한데 그거 말고 저 함수 자체가 값을 받고 값을 싸는 값을 받고 값을 뱉는 예. 값을 받고 값을 보내는 예,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턴이라는 겁니다. 리턴. 제가 요 앞에다가 에코를 지우고 리턴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리턴이라고 하세요. 자,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저장하고 결과를 보세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될 겁니다.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잘하셨거나 에러가 있거나. 둘다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식별이 안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실행시켜 보죠. 저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나오냐? 자, 이렇게 달러 5를 테스트 앞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달러 5는 뭐예요? 변수 5입니다. 변수 equal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건 어떤 뜻이죠? 우항을 좌항에 대입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자, 그리고 echo 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됐어요? 지금 이 냄새 때문에 좀 심란하신가요? 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몇 시예요? 8시 11분이라서 치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예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 치킨 냄새가 막 나고 있어요. 좋아 보이죠? 왜안 오셨어요? 자, 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나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스트를 실행해요. 그러면 얘가 호출이 되죠? 그때 얘들을 입력값으로 줍니다. 그럼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일로 갑니다. 그쵸? AIG라는 변수는 Hello World, AIG2라는 것은 하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여기는 Hello World, 여기는 하하가 되죠. Return을 만나면 여기서 이 함수는 종료돼요. 종료가 되고 어떻게 되냐? 이 Return 뒤에 오는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Return 뒤에 어떤 값? Return 뒤에 그 어떤 값이 이 함수 전체의 내용 대신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값이 담기고 그것을 화면에 출력한 거예요. 어렵나요? 자, 어렵다. 조용한 거 보니까 제가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자, 예제를 제가 좀 바꿀게요. 따라하지 마시고, 자, sudo ㄱ. 자, 똑같은 함수인데, 자, 여기에서 return 라고 했을 때 제가 테스트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하가 출력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테스트란 함수를 호출했을 때 하하가 리턴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테스트는 없어지고 여기에는 하하라는 값이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에 함수가 있으면 리턴은 출력이에요, 출력.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입력입니다. 이게 함수의 입력과 출력입니다. 어렵나요? 어려우면 동영상 강의를 나중에 보세요. 생활 코딩에 있는 PHP. 나솔님 어때요? 이해 가요? 이해 가셨어요? 가셨죠? 이해는 가는데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이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되는지. 치킨 먹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치킨을 먹읍시다. 자, 우리가 치킨을 다 먹었으니까 수업 다시 시작합시다. 자, 그 전에 본 거는 뭐였어요? 출력. 그 전에 본건 입력. 그 입력과 출력을 조합해서 함수가 값을 받아서 그거를 바깥으로 뱉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에코를 하게 되면, 제 함수의 이 본문 안에 에코를 하면 그것도 출력이긴 하지만 그거는 화면에만 출력할 수 있어요. 근데 리턴을 하게 되면 값을 바깥으로 빼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을 받아서 화면에도 출력할 수 있지만 파일에도 저장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의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거 기억나세요? 자, 여기서 X가 바로 입력. 그리고 F가 어떻게 안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지만 걔가 계산된 결과가 Y로 출력되죠. 이게 입력, 얘가 출력된 결과가 담겨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결국에 수학에서 온 거예요. 수학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학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게 함수입니다. 함수.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트레이닝을 좀 받으셨고, 이제부터 할 거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PHP를 연동하는 걸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새로 파일을 만듭시다. 이번엔 db.php라고 하겠습니다. db.php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 자, 여기에 그냥 HTML 문서를 일단 만들어요.
됐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지금 할 거는 PHP라고 하는 엔진, PHP 엔진, PHP라는 소프트웨어를 MySQL에 대한 클라이언트로서 동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서버는 아까 걔랑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PHP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MySQL을 접속할 때 처음에 뭘 했어요? 한숨이. 자, MySQL-u root-p 11111-h localhost 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했죠. 자, 이게 뭐였어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로 접속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저렇게 되면 접속이 됐습니다. 바로 저것에 해당되는 PHP 코드를 작성하시면 접속할 수 있어요. 똑같은 절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PHP 뭐? 너 클라이언트니까 클라이언트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누가 접속하는지 알 바가 아닙니다.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이렇게 접속해야 된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저도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게 PHP가 클라이언트가 되건 MySQL 모니터가 클라이언트가 되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엑셀처럼 아주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녀석이 클라이언트가 되건 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서버에 접속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똑같은 표준화된 접속 방법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인터페이스. 그 인터페이스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인터페이스란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PHP 엔진이 그 MySQL의 클라이언트로 기능하도록 우리가 코딩을 짜자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PHP 코드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MySQL 모니터로 서버에 접속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인증을 했잖아요, 그죠? 그 인증에 해당되는 PHP의 코드가 뭐냐면 이겁니다. 괄호가 열렸어요. 그럼 제가 뭐란 뜻이겠어요? 함수란 뜻입니다. 함수. 자, 따옴표. 자, 이게 뭐예요? 로컬호스트. 자, 이거는 이걸 넣은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MySQL 모니터라는 걸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PHP로 접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PHP의 문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PHP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함수가 바로 MySQL underbar connec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저 함수를 여러분이 정의하셨어요? 위에 define이 있어요? function MySQL underbar connect라고 하는 구분이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함수를 PHP를 만든 엔지니어들이 구현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거를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함수는 첫 번째 인자, 자, 첫 번째 입력값이 인자란 뜻이에요. 첫 번째 인자로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인자는 뭐고 세 번째 인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PHP의 사용설명서를 보고서 파악한 다음에 여기다 코딩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전 이미 사용설명서를 봤기 때문에 그냥 쭉 하는 겁니다. 하도 많이 해서 외운 거고요. 여러분들은 찾아야죠. 예, 찾을 때는 이렇게 찾으면 돼요. MySQL, PHP, Connect 이렇게 엔터 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 구글에서 다 찾아줍니다. 딱 나오잖아요. MySQL Underbar Connect
라는 함수가 나오죠. 자, 이 함수의 디스크립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써 있죠. 예,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첫 번째로는 달러 서버. 자, 요거는 로컬호스트를 제가 쓴 겁니다. 그 다음은 유저네임 콤마, 그 다음엔 패스워드가 와야 되고 콤마, 그 다음엔 뭐가 와야 되는데 이거 여기 있는 대괄호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얘 여기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유저네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유저네임은 루트, 그리고 패스워드는 111111. 자, 1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까지 하고 세미콜론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자, PHP가 요걸 실행할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를 만나면 요 함수의 정의부, 함수를 정의한 로직으로 들어가겠죠. 다이브 하겠죠. 그리고 들어가면서 첫 번째 인자로는 로컬호스트, 두 번째는 루트, 세 번째는 비밀번호를 함수의 입력값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도 본 적 없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걔가 알아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실행이 끝나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뭘 한 거냐? 바로 여기서 엔터를 누른 것과 같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use egoing 하면은 egoing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 했어요? 폴더. 예, 테이블들을 그룹핑하는 폴더라고 말씀드렸죠. 엔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 다이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PHP에 뭐에 해당되냐? 자, MySQL underbar select underbar DB에 해당됩니다. 이름을 잘 보세요. 이름을 보면 그 의미가 나오잖아요. MySQL select 선택하다, DB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예. 자, 제가 왜 함수의 입력값, 출력값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입력값을 안 배우면 저 루트가 로컬호스트 루트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egoing이라고 하면, 자, PHP가 요 행을 실행을 시키면 요거를 실행시킨 것과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내려지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내려지는 명령은 뭐냐? 이제 저 egoing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속해 있는 테이블들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MySQL underbar query, query는 질의하다는 뜻이죠. 즉 SQL물을 여기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부터 전송할 거예요. 인서트를 보낼 수도 있고 업데이트를 보낼 수도 있고 딜리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좀 빠른가요? 속도 빨라요? 예? 네? 예. 네. 자, 보고만 있으셔도 돼요. 자, from topic 이렇게. 이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고 select 별표 from topic, 예, 우리가 쿼리까지 날린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MySQL에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세팅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쿼리를 날릴 때마다 그 쿼리 날린 것이 그대로
어떤 특정 파일에 기록되도록 제가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바꿨어요. 왜냐? 실제 동작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자, 여기서 서비스 MySQL 리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MySQL 서버를 껐다 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설정을 제가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질의하는 내용들이 파일에 출력된다고 했죠? 그 출력되는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계속 출력하도록 제가 할게요. 이 명령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SQL문이 동작한 도달하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tail-f-bar.log mysql.log라고 하고,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자, 제가 경로를 좀 잘못했네요. 경로는 여기입니다. bar.log mysql/mysql.log 여기에 기록돼요. 제가 경로를 잘못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제가 새 창에서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했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그 코드 있죠? 예,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마이너스 u 루트 아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쾌적하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 1, 2, 3, 4, 5, 6. 자, 이렇게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자, 화면을 좀 작게 했어요. 자, 제가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세요. MySQL 서버에 지금 도달한 명령들이 화면에 출력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select, 자, 요 루트 localhost로 접속했고, select라고 하는 이 명령이 서버로 전달이 됐죠? 그게 로고 파일에 저장이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use egoing이라고 하면 뒤에 어떻게 돼요? 대충 뭔지 아시겠죠? 저거 우리 잘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한 줄 나왔죠, 한 줄. 그리고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어때요?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만든 그 URL 자, 이걸로 자, 여기 db.php라는 파일 제가 만든 파일 db.php였어요. 제가 너무 지금 현란하게 움직였나요? 괜찮아요? 자, 이걸 제가 클릭하면 자, 제가 이걸 클릭하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시다. 그 전에 얘를 이렇게 올려버려. 자, db 어때요? 접속한 거예요. 누가 접속한 거죠? PHP 엔진이 클라이언트가 돼서 MySQL 서버에게 접속을 시도한 겁니다. 접속.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세이브를 좀 안 했나? 왜? 이렇게. 자, 제가 세이브를 안 해서 1분만 됐어요. 커넥션만 됐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접속을 했고 그 다음에 select db를 했어요. use db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select 별표 from topic이라고 하는 SQL문이 서버로 전송됐어요. 누가 전송했죠? MySQL 엔진이 전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PHP 엔진이 제가 그렇기 때문에 PHP 엔진이 클라이언트가 이 맥락에서는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프로그래밍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건 뭐냐면 MySQL 서버에게 질의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걔가 응답하는 것을 가져와야죠. 그리고 그걸 화면에 출력해 줘야겠죠.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실습해 볼까요? 예, 실습해 볼까요? 그냥 보실래요? 지지해요? 자, 하실 분은 하세요. 손 빠른 분들은 하십시오.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는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MySQL 언더바 쿼리라고 하는 저 함수는 출력값이 있습니다. 출력값이. 그럼 그 출력값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질의한 정보가 들어있겠죠?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서로 저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함수와 변수. 함수. 함수의 입력값을 우리가 쿼리를 주니까 select 별표 from topic이라고 하는 요 쿼리를 주니까 요 MySQL 쿼리라는 게 실행되면서 내부적으로 서버에 접속을 하죠. 몰래. 우리 몰래. 그리고 서버가 응답한 결과를 가져와서 이 MySQL 쿼리라고 하는 요 함수의 출력값으로 다시 말해서 아웃풋으로 예. 리턴해 줍니다. 값을. 그럼 그걸 제가 변수에 담아 볼게요. 이렇게 담으면 되죠. 그럼 저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결과값이 담기게 됩니다. 라고 생각합시다. 예, 100%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이걸로 끝은 아니고 서버가 우리한테 데이터를 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준 데이터를 어떤 형식의 데이터로 받을 것인가 우리가 좀 결정해야 돼요. 네, 그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열로 받을 수 있어요. 배열이 어떻게 생겼어요? 0, 뭐뭐, 1, 뭐뭐, 2, 뭐뭐. 이게 뭐랑 비슷하죠? 타이틀은 HTML, 디스크립션은 HTML, HTML, HTML. 예,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좀?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그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그 어떤 데이터 형식, 예, 데이터를 자, PHP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때 쓰는 함수가 MySQL 패치 어레이라는 겁니다. 자, 패치는 뭘 가져온다는 거죠? 배열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 데이터를.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것이 입력값으로 리졸트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입력값으로 리졸트를 받으면 자, MySQL 쿼리가 리턴한 값 예, MySQL 쿼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버에 질의했던 그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MySQL 패치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배열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나 배열로 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돈을 붙여준다 하면은 야 계좌로 쏴 현금으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똑같진 않지만 예. 아니면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 나한테 뭐야 숙제 제출할 때 선생님이 그럴 수 있죠. 숙제 제출할 때 워드로 제출해 또는 HTML, AWP로 제출해 PDF로 제출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에 해당되는 나한테 정보를 줄 때는 너 어레이로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브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열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 그럼 그거를 행을 받겠죠. 행을 받을 거기 때문에 $row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았어요. 자 ROW라고 한 저건 아무 의미도 없는 임의의 변수예요. 근데 이름을 저렇게 해야지 안 헷갈리겠죠. 예. 자 그럼 이제 비로소 저 로우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배열로 담겨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엄청난 고비를 넘어오고 계세요. 어떠세요?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 이렇게 그 의미를 곱씹어보면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조금 스피드하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자, 요 맥락에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문법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MySQL 엔진, 아니 PHP 엔진이 클라이언트가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렸다. 그리고 그걸 받아왔다. 근데 그게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PHP 문법에 맞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여기 있는 MySQL 패치라고 하는 걸 외울 필요도 없고 예, 이해 못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개념은 나중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에 집중하시고 문법은 비우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달러 언더바 달러 로우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을 제가 화면에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바 언더바 덤프라고 하는 함수에 입력 값으로 로우를 주게 되면 저 바 언더바 덤프라는 저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값의 값이 배열이면 사람이 보기 좋은 형태로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예, 사람이 보기 좋은 형태로. 자,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할게요. 세이브. 그리고 실행을 하면 자, 뭐가 출력됐어요? 출력됐습니다. 자, 이거 되게 오묘한 건데 여러분이 피곤한 게 정말 아쉽네요. 자, 아니면 조금 더 보기 편한 형태도 또 있어요. 자, 좀 더 보기 편하죠? printr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id라고 하는 자, 첫 번째 값은 1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id는 1입니다. 자, 두 번째 값은 1이라는 1은 about html. 아까 제가 입력한 거 기억나세요? about html이라는 제목을 제가 입력했었어요. 그리고 title도 똑같습니다. 자, 2번 값 똑같죠? description 똑같습니다. 3번 요거죠? create 요겁니다. 자,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면 돼요. 만약에 숫자로 찾고 싶다. 그러면 0, 1, 2를 쓰면 되고 만약에 그 컬럼의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러면 id, title, description, created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화면에 title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title만. title만. 자, 화면에 출력하려면 에코를 해야죠. 에코. 그리고 배열에 있는 특정한 자릿수에 있는 값을 갖고 오려면 대괄호 그리고 숫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자릿수에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고 리로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되게 우습지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 맥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은 누가 해요?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저장할 필요 없어요. 파일에 저장해도 돼요. 근데 파일에 저장하려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겁나 잘해야 돼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하려면. 그리고 파일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파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맡은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어떤 점이 좋겠어요? 인증을 대신해 주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몰리면 동시성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질서 정리를 해 줍니다. 누구한테 먼저 보여주고 어떤 걸 락을 걸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DB가 대신해 줘요.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DB를 쓰는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왔죠. 근데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져온 값이 저 about html이란 건 어떤 컬럼에 저장된 값이에요? 두 번째, 타이틀에 저장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타이틀이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자, 숫자로 자릿수로 하는 건 헷갈릴 수 있어요. 자릿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타이틀이라고 하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막 혹시나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걸 연관 배열이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예. 어때요?
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나머지는 다 데코레이션입니다. 나머지는 다 장식품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와 PHP가 서로 연동하는 방법이고, 이 아이디어에다가 살을 붙이면 결국에는 게시판도 만들고 오픈 튜토리얼스도 만들고 뭐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어떻게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차차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처음 하는데 이해가 갔다. 그 대박인 거예요. 대박. 예. 저는 막 몸부림을 치면서 몇 개월, 한 6개월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배운 걸 하루만, 이틀 만에 하신 겁니다. 이틀 만에. 아셨죠? 혹시 대박 맞으신 분 있으면 이따 집에 가실 때 자기한테 선물하세요. 아셨죠? 아니신 분은 괜찮아요. 괜찮아. 이따가 조금 체력을 보충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동영상 보면 이해 못할 거 없습니다. 예. 여기서 끝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끝납니다. 뭐 일단 저는 일단 마음 편해졌어요. 왜냐? 여기까지 가면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수업에 대단한 애 여기서 맞춰도 아무도 저한테 돌 안 던집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필 받았기 때문에.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거를 커피가 뭐지? 자, 저 에디터를 바꿨어요. 헷갈려서.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MySQL 패치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두 번 실행했습니다. 두 번. 그리고 화면에 두 번 출력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텍스트가 두 번 나올 것 같죠? 자,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줄바꿈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아니죠. 두 번 안 나왔습니다. 예, 다시 보여드리죠. 자, MySQL under patch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두 번 실행했더니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똑같은 값이 안 나오고 다른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값은 뭐냐면 자, 두 번째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럼 제가 한 줄 더 하면 세 번째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저기 있는 MySQL under patch array라고 한 함수는 실행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다음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2행의 데이터를 가져왔다. 그럼 저걸 두 번 반복해서 호출하면 우리가 가져온 값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보여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죠? 만약에 우리가 가져올 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한 결과가 100개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100번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걔가 1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했는데 DB 안에 있는 값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손해죠. 그리고 에러도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몇 개가 출력될 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의 행을 가져왔는지.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반복문. 예. 반복문이 사용해야 돼요. 자, 좀 따라오고 계세요? 예. 자, 한번 우리 기억을 되돌려서 오리엔테이션에서 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가 그 접시 닦기 할 때 접시를 어디다 담았어요? 쓰레기통에 담았어요? 배열에다 담았었어요. 접시들은 접시 1, 2, 3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꽃감에 꽃감 빼듯이 할때 어떻게 했어요? 포문을 돌렸잖아요. 포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과 포문이라는 거, 반복문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배열에 데이터베이스가 중값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배열에 담겨 있죠? 예. 그럼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했었던 그 접시들의 그 접시들을 혹시나 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주게 되면 밑에는 똑같이 동작하게 될 거예요. 예, 지금 하는 얘기 이해 안 가셔도 괜찮아요. 예. 자, 근데 안타깝게도 포문을 쓰긴 좀 애매해요. 예. 그래서 while문이라는 걸좀 배워야 되는데. 지금 배울 기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이문을 좀 배워야 되는데. 자, 와이문을 할까요? 하자. 예?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사에 따라서 제가 배열도 해볼게요. 자, sudo vi while. 자, while은 영어로 뭐예요? 동안. 포도 동안. 포는 뭐 동안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어떤 시간? 동안이라 할수 있나요? 오케이. 동안입니다. 그럼 뭐예요? while도 while 뒤에 뭔가 종료 조건이 나온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자, while을 일단 써봅시다. while 괄호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포문과 똑같습니다. 포문도 중괄호에 있는 게 반복적으로 실행되죠? 이거 이제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while 뒤에 있는 요 괄호는 포문보다 더 심플해요.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딱 데이터형 그거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뭘까요? 예상해 보 찍어 보세요. 불린입니다.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true 또는 false. true, true. 우리 두루님. 두루님도 들어갈 수 있고, 트루도 들어갈 수 있고, 폴스도 들어갈 수 있고. 학습 효과를 높이게 두루님이 좀 희생하셨습니다. 두루님 너무 좋은 분이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면 안 돼요. 자, 트루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재미로? 내 컴퓨터도 아닌데? 해봐요, 뭘. 까짓 것이. 자, 이 탑이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성능 볼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 한줄한 줄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CPU가 점유율이에요. 자,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합니다. 자, while.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자, 어때요? CPU 점유율 어떻게 됐어요? 99%가 갔죠? 아파치가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PHP는 현재 설치된 버전은 아파치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치가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작하는 동안에 제 컴퓨터는 부담이 없어요. 왜냐, 지금 저의 서버 컴퓨터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꺼졌어요. 예. 왜냐,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 거죠. 자, 이래서 반복문의 반복 조건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PHP 같은 언어는 최선을 다해서 컴퓨터 자원에 닿습니다. 어제 봤던 브라우저랑 다르죠? 브라우저는 20%밖에 안 썼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true를 우리가 적당한 시점에 끊어줘야 돼요. 예. 자. 아이는 0. 아이의 값을 0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echo 여기에는
i를 출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죠? 그럼 계속 0이 출력되겠죠, 무한대로. 근데 우리가 그 하려는 건 그거 아니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i의 값이 1씩 올라가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위로 올릴까? 아이고, 저도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i가 10이면 자, 이거 돌아갈 때마다 i의 값이 1씩 올라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i가 10이면 브레이크를 건다. 밤 네? 큰 문제, 큰 차이는 없어요. 예, 큰 차이는 없는데 출력되는 값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 그냥 별 느낌 없이 한 거예요. 예, 큰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거를 실행하면, 자, 얘는 아직도 지금 막 열심히 뭐 하고 있네요. 상황 끝난 게 언젠데. 0, 1, 3, 4, 6, 7, 8, 9가 됐죠? 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플래그 깃발이란 뜻이죠? 트루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방금 한 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브레이크 문을 쓰지 않고 제가 플래그를 폴스로 하게 되면, 네, 같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10이 나오죠. 자, 네, 이해가 안 가세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여기 플래그에 true가 있어요. 자, 요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없다면 얘는 무한 반복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i는 10이라고 하는 게 이게 들어가면 이건 무슨 뜻이 되죠? i의 값이 10이 됐을 때 여기 있는 플래그는 false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반복하다가 i가 10이 됐을 때 얘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의 값이 false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문이 종료가 되는 거죠. 반복문이 종료가 됩니다. 자, 힘들죠? 자, 그런데 아까보다 하나 더 출력된 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밑에까지 쭉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 브레이크는 거기서 딱 끝내는데 얘는 밑에까지 조금 더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폴스를 넣으면은 얘가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자, 요것 우리가 이해할 하나의 틀입니다. 그리고 MySQL 언더바 패치 array라고 하는 부품의 특성을 조금만 더 제가 리뷰를 해볼게요. 자, 바덤프 로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MySQL 패치 언더바 array라고 하는 저 함수가 리턴한 값을 제가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걔가 어떤 형식의 데이터인지, 배열인지, 트루인지, 폴스인지 또는 숫자인지. 그래서 제가 출력을 해보면 어디 갔어요? 이게 뭐죠? DB 그리고 이렇게 캐시가 있었네요. 자, 혹시나 이상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면 컨트롤하고 F5를 누르세요. 그러면 캐시라는 게 없어집니다.
자, 이거는 설명하려니까 힘들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실행했을 때 얘가 출력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자, 네 번 실행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자, 똑같은 건 아니고 실제 데이터는 다른데 네 번 출력됐어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이. 자, 네 번 출력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테이블에 데이터가 4행이 있어요. 네 번 출력했으면 알뜰하게 다 출력한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더 이상 출력할 게 없을 때 어떻게 될까? 궁금함을 강요하고 있죠. 예. 자. 자, 어떻게 됐나요? 아,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아, 컨트롤 이렇게 안 되지? 자.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자,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신발도 벗었어요. 자, 마이너 폴스가 됐어요. 폴스. 저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알듯말듯 하지 않아요? 자, 제가 한번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while 문의 괄호 안에 true가 되면 while 문은 어떻게 돼요? 무한 반복됩니다. 폴스가 되면 멈추죠. 자, 혹시나 while 문에 괄호 안에 MySQL 패치 언더바 array라고 한 저 함수를 그 괄호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져오면 첫 번째 실행될 때는 리턴 값이 폴스가 아니에요. 폴스 아니죠. 폴스가 아닌 걸 PHP에서는 true로 간주합니다. 자, 두 번째 실행될 때도 폴스가 아니에요. 트루가 간주해요. 폴스가 아니고 마지막에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을 때 리턴 값이 폴스가 되면서 반복문이 끝납니다. 네? 어렵죠? 자, 그러면 제가 손으로 수작업을 했던 요거를 지울게요. 이런 노가다와는 이제 안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얘가 리턴하는 값이 폴스가 아닐 때에는 여기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들어갑니다. 자, 얘가 리턴한 값은 어디에 담겨요? 로우라는 변수에 담기죠. 그리고 이 로우라고 하는 변수 뒤에 여기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얘는 전체는 결국에는 폴스가 됩니다. 예, 달러 로우는 달러 로우 원은 1이라고 하면 예? 얘가 1이고 얘도 1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 거의 똑같긴 한데 예, 제 뒤에 있는 폴스는 없어졌어요. 그쵸? 왜냐, 반복문이 돌면서 그 while문 안에 있는 괄호 안에서 실행될 때 걔가 폴스가 되는 순간에 반복문이 종료되기 때문에 바 덤프라고 하는 놈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가세요? 이해는 가지만 직접 짤라고 하니까 못 짤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왜냐? 집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들여서 짤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하면 테스트를 실습을 하려면은 실습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한 1년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것 같아요? 1년 안 걸려요. 한 2, 3일이면 됩니다.
예, 2, 3일 좀 거짓말인가요? 그럼 한 달 정도면 됩니다. 예, 그렇게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내가 그 시간 동안 하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딱 짤라고 하는 그 순간 당연히 안 되죠. 그 순간은 아주 순간이기 때문에. 예?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순간이 아니라 순간이기 때문에. 예. 근데 한 달 정도 내가 시간을 잡고 한다고 생각하면 못할 거 없어요. 시간을 넉넉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쉬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쉬운 얘기. 조금만 꼴을 좀 갖춰봅시다. 꼴을. 자. 제가 지금 한 거는 뭐냐면, 그 테이블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꺼내는 걸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꺼내는 것만으로는 너무 어글리하잖아요. 그죠? 너무 못생겼잖아요. 그럼 얘를 예쁘게 표현하려면 HTML로 표현하면 예뻐지겠죠? 그럼 제가 이거를 실습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제가 이거를 리스트에다가 담아보겠습니다. 리스트로 표현해 볼게요. 제목만. 예. 자, 그럼 리스트에, 리스트는 태그가 뭐예요? 바깥에 UL, OL로 합시다. 순서가 있는 리스트. 그리고 요 구간 바깥쪽에 OL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요거 있죠? 요 바덤프 요거를 에코로 바꾸고 자 여기에다가 타이틀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자 OL 그리고 타이틀이 쭉 나오고 OL로 닫혔습니다. 이거 조금 불완전한 코드죠. 왜냐? LI로 감싸지 않았으니까. 단계 단계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 각각의 타이틀 앞뒤로 열리는 LI, 닫히는 LI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이거 잘 안 보이시겠는데? 네, 훨씬 낫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걸 화면에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화면에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저기 있는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마다 링크를 걸고 싶으면 앞에다가 A 태그를 더해주면 되죠. A 태그를. 아시겠어요? 자, 저한테 20분만 더 주세요. 20분만. 딱 20분. 우리 10시 안에 끝냅시다. 아셨죠? 너무 시간 늦으신 분. 괜찮아요? 자, 20분. 20분만 주세요. 자, 20분만. 자, 이제 이걸로 조금 불완전해요. 왜냐? 우리가 리스트를 클릭하면 본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리스트만 출력했어요. 본문이 나오는 걸 못했습니다. 이걸 안 하고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예.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본문이 나온다. 자,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또 하나 부품을 하나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실행한 PHP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db.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겁니다. 제가 프로그램은 뭐와 뭐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입력과 출력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함수도 입력과 출력이 있었죠. 우리의 LI도 입력과 출력이 있었습니다. 리스트, 파일 리스트. 그죠? 저기 있는 db.php라는 저 프로그램, 저 애플리케이션도 입력과 출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예. 자, 그럼 제가 저 db라고 하는 저 PHP 애플리케이션에 입력값으로 1을 줘볼게요.
1을 줘볼게요. 그럼 1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URL 뒤에다가 근데 이걸로 안 할게요. 복잡하니까. 자, 파람, 파라미터의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화면에 뭔가 출력을 할 건데 아직 안 짰어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짰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제 뒤에다가 제가 id는 id의 값으로 1을 이 함수에게 전달해 볼게요. 자, 이런 형식을 맞추면 됩니다. 저거 표준이에요. 물음표 id는 1이라는 것은 저 db.php라는 함수에 1이라고 하는 인자를 전달한 겁니다. 1이라는. 자, 이거를 php적으로 풀어보면 자, 펑션 이거랑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요 param.php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얘가 실행될 때 param.php가 호출되면서 입력값인 1이 id라는 변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이 안에서 이 id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죠? 맞아요? 예, 제가 비유를 든 겁니다. 비유를 든 거예요. 예, 이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비유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 힘들면 비유를 버리세요. 예, 제가 쉽자고 한 건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id라고 하는 id는 1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요 db.php 애플리케이션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달러 언더바 겟이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 자, 중요한 거는 id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어때요? 1이 출력됐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egoing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going이 출력이 되죠? 입력값을 받은 거 맞아요? 그 입력값에 따라서 우리 출력한 거 맞나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예, 입력값을 받아서 출력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egoing이라는 id 값을 전달하니까 php 애플리케이션이 hi egoing을 했잖아요. 그죠? 입력값, 출력값 그 개념이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id라는 값을 url을 통해서 php에게 전달하면 달러 언더바 get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저기에 id라고 하면 그 값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저기 있는 저 달러 언더바 get이라는 놈은 딱 보니까 뭔 것 같아요? 그 형식을 보니까 대괄호로 보니까 뭔 것 같아요? 배열입니다. 배열. 배열입니다. 그럼 저 배열을 제가 위에다 쓴 적 있어요? 위에다 쓴 거 없잖아요. 그러면 저 배열도 MySQL underbar connect라고 하는 함수처럼 PHP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db.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된 입력값을 받을 때는 달러 underbar get이라고 하는 배열을 사용하도록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어디에 있겠어요?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그 매뉴얼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설명드렸냐면
자, 옆에 있는 이 희열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DB. 여기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링크를 거는 URL 끝에다가 물음표하고 ID는 얼마다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예, 있어요. 이거 퀴즈 같은 거, 퀴즈. 완전 재밌는 퀴즈입니다. 자, 다 왔어요. 정말로. 정상. 약속은 지킵니다. 자. 자, 링크를 걸 거니까 링크는 뭐예요? A 태그입니다. 링크는 A 태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링크만 일단 걸어 봅시다. 자, 링크를 걸었는데 HRF가 아직 없기 때문에 밑줄은 안 생긴 겁니다. 어쨌든 제 링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HRF를 적는데 HRF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는 자, 요 파일의 이름이 뭐예요? db.php죠? 여기다가 db.php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db.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에게 ID라고 하는 값을 주려면 저 URL 뒤에다가 어떤 기호를 써야 돼요? 물음표. 물음표. 그리고 ID. 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점표, 이렇게 해야지 요 안에다가 변수를 넣을 수 있어요. 문자와 문자를 결합해야 돼요. 자, 로우,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졌죠? 아이고. 자, 요만큼 문자예요. 이거 뭐 요만큼 문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ID 값, 이 ID 값은 테이블의 ID 컬럼의 값이 저 안에 들어와요.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문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타이틀이 들어오고 요거 문자예요. 잘리는데 안 볼게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어때요? 지금 뭐 포맷이 조금 붙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저게 뭐예요? db.php라는 PHP 애플리케이션에 ID 값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값이 타이틀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예. 그거를 화면에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링크가 걸리고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여기 요걸 보셔야죠. 요걸 보셔야죠. 자, 제가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저 값이 어떻게 돼요? 바뀌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클릭할 때마다 우리가 db.php란 애플리케이션에게 ID 값을 다르게 입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면 될까요? 저 ID 값을 받아서 우리가 SQL 문을 작성을 하는 거죠. Select 문을. 그리고 Select 문에 where ID는 입력받은 값을 받아서 쿼리를 때린 다음에 그 값을 가져오면 본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이해갔어요?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자, 실습이나 나중에 직접 하는 코딩은 나중에 하면 돼요. 이해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 끝났습니다. 이해 가니까 너무 기뻐서. 예. 되게 기가 막히죠? 오묘하지 않아요? 예. 엔지니어링의 미학입니다. 미학. 얼마나 예뻐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SQL문을 본문을 작성하기 위한 SQL문을 또 만듭니다. 이번에는 SQL문을 변수에다가 담을게요. 자, 본문이니까 article SQL이라고 하고, 너무 기네요. 자, select 별표 from topic where id는 점 get id 하고, 제가 echo에서 aiticlesql이라고 하고, 요걸 하면 출력을 해볼게요. 아리클이라고 썼네. 첫 번째 뭐, 잠깐. 똑같죠? 네. AITICL. 자,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SQL문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동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그럼 이제 뭘 하면 될지 이제 쓱 감이 오죠? MySQL underbar query라고 하는 이 PHP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데이터베이스 쿼리 함수를 이용해서 저 SQL문을 DB로 던지는 겁니다. 그럼 DB가 저 URL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내주겠죠. 그럼 그거를 화면에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마무리하면 끝나요. 예, 우리 예쁘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에. 에이리조트라고 할게요. 자, 코드가 이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모범적인 코드 아니니까 개념을 위한 코드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MySQL 쿼리로 URL에 따라서 다른 SQL문을 서버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에이리조트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어요. 왜냐? 이미 리조트라고 하는 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쓰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로 MySQL 패치 array.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aRow라고 하는 저 변수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담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가요. 자, 지금 한글이 깨져서 이렇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본문이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여러분의 HTML의 포맷에 맞게 적당하게 위치를 주고, 그 다음에는 걔를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CSS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완결된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예. 물론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값을 등록한다거나 또는 값을 수정한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 또는 로그인을 한다거나, 예?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테크니컬한 것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결국에 데이터 중심의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자, 아직 20분 안 됐습니다. 예. 정리는 하고 끝나야죠? 예.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저 우리 그림 한번 그리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자, 일단 질문 하나만 받고, 질문 좀 받고, 딱 끝납니다. 질문 더 안 받습니다. 예. 예. 여기서 어제 그 내용을 카피해서 앞타나로 했었던 그 내용 있죠? 그 HTML 문서를
자, 어제 우리가 했었던 게 요거죠. 자, 얘가 왜 브라우저로 켜질까요? 자, 요 코드를 카피해서 자, 이렇게 한글 깨질 때는 자, 유니코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세이브 한 다음에 자 지금 이제 o2.php를 열면 자 여기 나왔죠? 자 여기에다가 적당한 곳에 MySQL Connect, MySelect DB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것들이 적당히 끼워놓고 저기다가 여러분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걸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부러 완성하지 않을게요. 예,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기기 위해서. 예, 시간이 많이 돼서가 아니라 예, 진짜로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저기에다가 데이터를 끼워넣으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예. 예, 지금 설명드린 거 안에서 다 가능해요. 예. 머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써보세요. 예. 예. 아, 구별이 안 돼요. DB에서 가져오는지 HTML로 가져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왜냐?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페어런트하다고요.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MySQL, PHP는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투명해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웹의 초창기에는 PHP나 MySQL 없었는데 나중에 생겨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브라우저까지 다 바꿔야 돼요. 예, 체계를 싹 바꿔야 되는 얘긴데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요? 궁금하신 거? 정리하면 딱 끝날게요. 궁금하신 거 없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분에게 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제가 처음부터 정해온 기준에 따라 드린 겁니다. 공정하게 드린 거예요. 자, 정리하고 끝낼게요. 정리는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서버. 이거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고 여기에 웹브라우저, 여기에 웹서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URL을 입력하면 그 URL에 도메인이 있고 패스가 있죠. 자, 패스는 db.php 물음표 id는 1. 자, 이런 게 뭐 패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건 도메인, 호스트 도메인. 호스트라고도 하고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앞에 있는 게 하는 역할은 그 디바이스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식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은 그 문서나 애플리케이션이 그 디바이스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물음표 뒤에 나오는 이것은 그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할 값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URL을 쫙 입력하고
그리고 서버로 데이터를 아니 그 브라우 주소창에서 엔터를 땅 치면 자 웹브라우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인터넷으로 가서 서버에 하드웨어로 들어가서 어디에 도착해요? 웹서버인데 자 웹서버로 동작합니다. 들어가요 웹서버로. 그럼 웹서버 우리가 요청한 게 아까 뭐였어요? PHP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웹서버는 자기가 PHP를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 PHP 엔진을 호출하죠? 자 근데 PHP 엔진을 호출했어요. 그럼 PHP 엔진은 자 이 웹브라우저가 요청한 db.php라고 하는 이 파일을 서버에서 찾습니다. 그거는 파일이에요. 파일. 그럼 그 파일을 찾아서 얘가 해석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을 쭉 읽어나가다가 누굴 만나냐?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만나요. 그럼 그 순간 이 PHP 엔진은 클라이언트가 돼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개 있었잖아요. 쿼리 뭐 이런 거. 그래서 얘한테 질의를 해서 얘가 알려준 값을 자, 패치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전달한 데이터를 배열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코드 db.php에 공급해 줍니다. 그럼 db.php는 그 배열을 가지고 반복문을 돌리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거나 지지고 볶아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결된 HTML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웹서버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웹서버는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찔러주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수업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통신을 할 때 주고받는 것을 또 뭐라고 한다고요? 통신 규약이 뭐였어요? HTTP라는 통신 규약에 따라서 주고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클라이언트를 웹브라우저라고도 하지만 HTTP 클라이언트라고도 하고 웹서버를 HTTP 서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치 홈페이지에 가면 아파치를 걔들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분들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HTTP 서버라고 소개해요. 그 이유가 HTTP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우리 앞에서 이것저것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더 격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 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